지난 겨울 또 우리 여름 겨울은 청년들 데리고 선교지로 많이 나갑니다. 제가 그 선교지 모두 동행하고 또 따라다니죠. 캄보디아를 청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. 캄보디아에 가면 희망학교라는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. 거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러 가 있어서 이제 방문 겸 위로 겸 격려 겸 첫날 방문을 했습니다. 거기 선교사님이 17년을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신 분인데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말씀도 좀 어눌하시고 해서 대화가 좀 불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그간 17년 겪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겁니다. 아들을 잃었어요.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시신을 사고 낸 분이 그 유기를 한 걸 정말 기적처럼 시신을 찾았고 너무너무 큰 좌절이 왔죠.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. 아들 생각을 해서 다시 묶었던 보따리를 풀고 이제 17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 학교를 아주 아담하고 이쁜 학교인데 일궈 놓으셨더라고요.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선교사님 내외가 겪었던 그 파란만장한 17년의 그 일정은 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 환란이었어요. 어려움이었고.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. 아니 17년 동안 어떻게 그 매일매일 그런 어려움을 겪어내셨냐고, 어떤 기분이셨냐고 말씀을 질문으로 드렸더니 그 여성교사님이 남편을 대신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매일 아침을 맞을 때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을 맞는 기쁨이었대요.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망과 희망찬 그런 아침의 개념이 아니고 광야를 걷는 그 200만 갖고 온 어마어마한 인파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매일 아침을 맞을 때 과연 어제 내렸던 그 만나가 오늘도 과연 내릴까? 이걸 매일 겪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. 그런 기분으로 17년 동안 캄보디아의 새 아침을 맞았다는 겁니다. 캄보디아는 적어도 그분들의 광야였죠. 그 간증을 듣고 돌아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뭐 평소에 차를 타든 혼자 있든 흥얼흥얼 찬송을 늘 좋아합니다. 잘 부르지는 못해도. 하나님께서 음을 하나 주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악보도 잘 볼 줄 모르고 뭐 그릴지도 모르는데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했어요. 그 음을.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가사를 막 끄적끄적 메모를 했습니다. 순식간에. 그리고 이제 한국에 파일로 보냈어요. 우리 음악 담당 그 전용훈 목사님에게.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곡을 잘 다듬어 가지고 사실 그분이 편곡을 했죠. 뭐 소스 제공은 제가 했어도.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CCM 비슷한 찬양인데 제목을 그래서 광야의 새 아침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. 광야의 새 아침이 밝아오면 오늘도 새 은혜를 이 험한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하늘에 아버지께 구하옵니다. 이렇게 후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현 이 시대 자체가 한 번도 위기가 비껴간 적이 없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
시간이죠. 그럴 때 우리가 물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없다면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.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좀 이런 귀한 방송의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좀 부여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. 새 은혜